결혼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제가 운영하는, 제가 발행한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에 올라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동성 결혼 인정으로. 이거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으로 젊고 똑똑하고 그죠 막 브레인들, 머리가 좋은 기술자들이 많이 이민을 왔어요, 유럽에서.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동성애 하는 젊은 AI 연구가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숙련된 근로자들이 안 온다. 그래서 경제가 그냥 하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숙련된, 고도의 숙련된 근로자, 이것은 AI 전문가, IT 전문가, 뭐 또는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못하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민 오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뿌려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한 이후에 미국에서 이주하는 고급 인력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했느냐? 제가 한 연구가 아니고 워싱턴 주립대학의 WSU에서 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2000년부터 2019년 거의 20년간 유럽연합의 13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H1B 비자 소지자 수가 21%나 굉장한 겁니다. 감소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고급 인력의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했던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보다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유럽으로 많은 그 고급 인력이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런 겁니다. 동성결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엇갈리는 시각, 뭐 어떤 사람은 경제가 나빠졌다, 그것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엇갈리는 시각이 있긴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H1B 비자 감소 사이의 인간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경제 상황이나 이민 정책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줄고 있다 이런 겁니다. 동성결혼이 이성결혼 제도를 훼손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히려 동성결혼은 부부, 자녀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합법화가 실제로 비자 감소의 원인인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동성결혼이 고급 인력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요인이 고급 인력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일단 동성결혼 합법화가 미국 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 우리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위 글을 요약을 하면은 유럽연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고급 인력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고급 인력에게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제 줄었다. 미국은 동성결혼을 주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그 많은 곳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동성결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기는 있다. 그죠? 일단은 자, 동성결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있고, 그 게이죠. 레즈비언보다 게이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유럽의 동성결혼 합법화 때문에 미국 경제에 악영향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구가 워싱턴 주립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고요. 그죠? WSU의 경제학 박사과정인 그죠? 주저자가 어와드입니다. 어와드 코럴스 어와드라는 사람이 이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갖는 것이 국가를 숙련 노동력에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년간 국가의 동성결혼을
13개 유럽의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런 이야기에 해서 미국의 비자가 21%나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성 결혼의 합법화. 미국의 숙련 노동자가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위에 이야기 요거는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요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물었냐 하면은 전 여섯 군데에다가 물어요. 여기는 지금 제미나이 플래시 1.5에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답은 퍼플렉시티에 물어서 이런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의 합법화이고 여기는 지금 GPT-4o에다가 물은 겁니다. 4o라고 써놨죠. 이렇게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 사실이 맞다, 이 연구 결과가 맞다라는 것을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미나이가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영향, 매력도가 증가된다, 인재 유지가 가능하고, 다양성 있는 노동력이 경쟁 우위, 이래서 유럽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당연히 있겠죠? 문화적, 사회적인 도전이다,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가족 재결합.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가족 재결합 신청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민 시스템과 그다음에 자원의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악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사기 결혼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민 당국이 이것을 예방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남자하고 지금 동성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 반지를 끼었죠, 그죠? 남자 둘이 결혼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 인정, 아까 13개 국가라 했나요?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자 수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결국 자 여러분들에게 유럽의 동성 결혼 합법화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 오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뽕뽕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